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보스를 끝냈고 우리 나이트워커의 템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키고 가서 한번 볼까, 차라리? 그래도 상관없잖아, 그죠? 앱솔렉스 시프 숄더. 가격을 한번 보자고. 일단은 27%의 에디 한 줄에 럭 10, 07에 럭 1 오른, 1 오른 것인데. 자, 보자고. 아, 그렇죠. 그렇죠. 제 거는 27%. 27%인 걸 감안해가지고, 아! 강력한 18성이 있군요. 한 50에서 55 정도 해놓으면 될 것 같은데, 그죠? 50에서 55 정도 해놓으면 될 것 같은데. 66억이 걸려. 19성. 와, 60억이면 이거 괜찮다. 33%인데. 뭐지? 괜찮네요. 어. 50에서 60.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그죠? 난 계속 같은 데서 맴돌고 있네요. 똑같은 거 보고 있었네. 나는 55 정도에서 60 정도 생각해보자고. 슈퍼숄더 55 정도. 오케이, 55 정도 생각해보고. 슈퍼슈즈 21%에 95 초업 에디터절에 가이시 빠방아바 라는 걸 감안시켜. 아, 요거보다 안 좋네. 하지만 제 것은 레전드라는 거를 감안시켜. 맥스 40억. 오케이. 시프슈즈 40억. 맥스 40인 것 같고. 다음에 시프 케이프. 시프 케이프. 아, 맥스가 한 40억 정도 되는 것 같아. 아, 이것보다 안 좋네. 왜 그런 거예요? 6에 56. 아, 추업이 좋다. 아, 그래. 아, 이것도 40억 못 넘길 것 같은데. 그치? 팔리는 시가를 좀. 35, 가이드 1털. 38억. 할 것 같은데? 43억. 18성. 60, 37. 아우, 자기 뭐야? 023에 섞인 적이네. 공은 다 바른 것 같은데? 40억 정도쯤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요 라인업인 것 같아. 비싸봐야 40대까지 가겠고. 아, 이거 강력하네. 야, 씨. 45쯤 팔고 싶은데. 아, 일단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0% 올라고. 글러브.
아무래도 이거는 에디가 2.5줄의 추억도 괜찮다 보니까. 아, 아니죠. 이거는 딱히 견줄만한 게 없네. 견줄만한 아이템이 없어. 48? 48. 48호. 50억? 이게 50억이었다고? 50억. 한55 정도 더도 팔릴 것 같은데? 얼마에 해뒀지? 내가 보기에는 55에서 60까지거든. 맥스가 60까지인 것 같은데. 아, 일단은 글러브 50에서 60 정도를 좀 생각을 해보자. 다음 뭐가 있죠? 아, 이거는 어쌔신 셔츠 21%에 568 조베이트. 이거는 뭐 40억대까진 가겠죠. 추억도 괜찮아가지고. 40에서 54인데 내가 결정해야 되네 이거는. 맥스까지가 40에서 40, 40에서 50. 먼치라면 이거는 한 40에서, 요새 도적템이 비싸단 말이지. 한 50억 얼마 정도 해놔야 되나요? 애매하네. 모르겠어. 일단 50 박아봐. 일단 50을 50대 생각을 해보자. 펜츠. 유니크죠. 이건 대신 유니크인데 에디가 2.5줄의 추업이 괜찮아. 그죠? 마지노선이네 여기가. 뭐지? 이것도 추억 좋다. 여기가 딱 마지노선인 것 같아. 50, 40에서 53. 이걸로 유니크기 하지만은 50까지 넘어가기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40에서 50 정도를 생각해보자. 40에서 55 사이 정도 생각해보자. 일단 뭐야? 뭐 있냐 나? 어쌔신 뭐냐? 아, 이건 22성인데? 아, 이거는 제가 시프캡을 사가지고 터돌하려고 그랬거든? 그래도 이건 터돌에서 팔아야 될것 같은데. 알다키? 오케이. 모자는 나중에 팔아도 되니까. 그럼 끝인가? 아, 벨트가 남았구나. 쉬프. 아, 아니, 아니, 아니. 리카온 벨트. 아, 그렇지. 리카온 벨트. 얼마에 파냐, 이거는? 가의 3대거든요? 추억 나쁘지 않고 좋은 편이지 사실상. 대신 별이 3개라 그렇지. 얼마에 파냐? 얼마에 팔지?
아이씨, 3회밖에 안 돼. 아, 어성한테 밀리는구만. 아, 이거 얼마에 파냐. 24%요. 그지? 5성이 낫겠지. 아, 되게 애매하다. 올리면 나쁠 줄 알았는데 그렇다고 이걸 올릴 수 없으니까. 아, 애매하다. 애매해. 벨트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팔리는 게 되게 많네, 확실히. 기간이 늘려지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얼마 팔렸어? 40억. 아, 이게 40억에 팔린단 말이죠. 똑같은 24% 아닌가? 오히려 내께서 좋은 24% 아닌가? 그치? 어? 40억에 팔렸군요, 이게. 6월 15일이면 언제야? 한 달 넘었네. 아니, 이걸 40억 주고 사네. 괜찮았나? 괜찮나? 나도 잘 모르겠다. 이걸 40억 주고 사네. 아닙니다. 제게 추억도 좋습니다. 별도 하나 더 달려있단 말입니다. 아, 40억이 내 거 주고 사라 그러면 안 살 것 같은데. 아, 고민되는 건데. 아, 그래도 30억은 넘게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추업하고 에디 24%에다가 아니 위점 24% 사이에 오시면 수업이 있는데. 그죠? 누구요? 월멸님 별풍선 한 개의 상어는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니면 곧 나오는 수상한 에디큐브로 에디공 심노리는 건 어떤가요? 아, 안 좋습니다. 귀찮습니다. 아, 모르겠어. 일단 30에서 40을 생각해보자. 너무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만 대강 팔면 손해 없습니다. 왜냐, 저는 이 벨트를 23억 주고 샀거든요. 벨트 23억 주고 산 거라 사실 대강 팔아도 상관없긴 합니다. 어, 그렇지, 그렇지. 내가 뭐냐, 보게. 리벤지 가즈. 얼마, 22억 주고 사가지고. 대강 팔아도 괜찮아. 아, 30억 주고 사. 23억 주고 사가지고. 대강 팔아도 괜찮아. 아, 이제 무기인데. 아, 무기를 어떡하지? 아, 제게 매지컬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게 19성에다가 보보공의 공공 크리티컬의 위메그 공룡들이란 말이죠. 요걸 어떻게 팔아야 되나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보십시오. 제 거랑 별 두 개 차이가 나는데도 생각보다 공격력이 많이 차이 나지 않지요. 제 것은 가이시 높고 이것보다 보공이 10% 더 높습니다. 그리고 아래 크리티컬 가격이 중요하겠다, 그지? 아, 이거 괜찮다. 135. 아, 애매하네. 생각보다 어떻게 팔아야 될지 고민 좀 해봐야겠는데요. 생각보다 애매한 점이 많은 것 같아. 어떡하냐? 라인업이 빡빡한데? 내 거의 장점이 매지컬 작이라고 치고 옵션이라고 치면은 싸움터네, 여기가. 이게 얼마였어? 130? 30. 6월 16일에 130이었네? 아, 이게 얼마, 6월 7월 16일이면 최근 아니야?
이게 130억에 팔렸으면은 공댐 큰데 이거는. 아니 왜 이게 130억에 팔렸지? 제품 가해도 높거든요. 매직 가격도 있고 19성이란 말이에요. 이거보다 별 두 개나 작은 맛이 높단 말이지. 이것도 세근이네. 이것도 145. 거지. 이거 좀 팔만하겠는데요? 이게 사실상 제게 고민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최소 130 이상까지 될 것 같고 145까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145면은 150까지 한번 생각해볼까. 라인업이 되게 빡세던데. 생각을 해보자. 내 거하고 이게 올려져 있어. 그러면은 내 거 샀을 것 같고. 다음 이거랑 같이 올려져 있다. 이거 가이시 없으니까 패스 치고. 다음 보보공의 공공인데 가이시 1이에요. 그치? 가이시 1이라고 치면은 그렇게 따지고 보면 괜찮겠다. 다음은 얘네. 이제 옵션 띄우기가 쉽지 않으니까. 다음은 얘네. 얘가 제일 빡빡하긴 하겠다. 하지만 같은 가격이라면 내 걸 살 거라고 그치. 결정됐어. 150에 올려봐. 어서 오십시오. 155. 이렇게 정도 하면 되겠죠? 150 정도만 할까? 너무 욕심내지 말고. 155 하면 안 되나? 측정을 이렇게 한번 끝내보고 나머지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가 몇 개 필요하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밖에 안 되나요, 제 템이? 이렇게 10개가 끝인가? 템이 별게 없군요, 생각보다. 몇 개야? 1, 2, 3, 4, 5, 6, 7, 8, 8개. 8개. 모자는 나중에 하고요. 모자는 지금 당장 할 수가 없으니까. 바지, 신발. 셔츠, 숄더. 글러브. 리벤지 가즈. 알테어 카드. 거의 3회네.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해놓고